나 16대더네. 아주 나쁜 사기꾼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으셨어. 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버리셨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그 모든 장난질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법에 따라 내린 결론이었어.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었던 건가? 아니야. 이 사람 도영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랑 좋은 추억도 있고 내가 갖고 온 이렇게 이쁜 집도 있고 나한텐 네가 있잖아. 가론 유다가 그를 시키는 겁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갔는데 하나 남은 아들이라는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어차피 현실에 정의 따윈 없고 게임만 있을 뿐이라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네요. 복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싸우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세상과. 네 손에 피를 묻힌 후에 네 그 소꿉친구를 어떻게 볼 생각인 거지? 파일부터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괴물이 되고 하는 건지. 수연아, 수연아. 미안해, 수연아. 세상을 구하고 싶으면 윤수연을 네 인생에서 끊어내라. 제게는 수연이가 세상입니다. 미안하다.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부디 이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눈물도 악몽도 없는 평안한 잠이 허락되기를. It's all we know. 강요한 옆에서 사람을 전기로 찢어 죽이고 있는 날 지연이가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냐? 전 부장님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 조작이야. 난 이제 뭘 해야 할까? 요한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잘해라.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